둘, 셋, 찰칵! 인증샷에 담긴 비밀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톡톡 퀴즈! 울산을 보고 찍고 즐기는 새로운 여행법이 SNS를 강타했는데요. 신난다 울산 한 바퀴 인생샷 투어. 이름부터 이 숨찬 이벤트 대체 어떤 거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의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행 힌트 또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 동호회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해서 이런 관광 수요 니즈에 대응하고자 저희가 미션 수행형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서 10개의 울산 주요 관광지를 언급해서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함은 물론 울산의 주요 관광 지명을 인식시켜서 여행을 유도함과 동시에 관광지를 브랜드화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여행에도 미션을 더하면 재미가 진짜 되죠? 여름에 오면 완전 시원하고 미션에 참여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울산 온라인 홍보단이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에 나타났는데요. 시선을 자로잡는 이 멋진 숲 보이시죠? 아, 걷는 좋아요. 것만으로도 힐링이 제대로 되는 곳에서 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치! 하나, 둘, 셋. 하나 남기셨나요?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 사진 찍기 좋은 관광지 10곳을 선정했어요. 이 중 7곳을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개인 SNS에 올리면 미션 클리어. 인생샷도 남기고 울산 홍보도 하고 선물까지 받는데요. 사진을 업로드했다면 먼저 좋아요부터 꾹 눌러주는 센스. 일단 좋아요는 무조건 눌립니다. 네. SNS 홍보를 위해서 가면은 가서 여행도 하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든지 인스타든지 뭐 블로그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올리고 하면은 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지방 음식도 먹지만은 그 지방의 볼거리도 같이 즐기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진도 찍고 또 그걸 SNS 올리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하면 굉장히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인증샷 밑에 줄줄이 달릴 댓글과 좋아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는 기본이죠. 감성 사진의 필수품도 등장했네요. 이거 여행 토퍼라는 건데요. 네, 지금 울산을 투어하면서 제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여행 관광지에 가서 놓고 찍으면 네, SNS에 인증샷을 그냥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행 토퍼 만들어서 여행지 가는 게 유행이에요. 인생 사진에 도전하는 이 상남자분은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 이벤트로 울산을 재발견했다죠. 아, 옹기 들고 사진 잘 찍으셨나. 네. 그리고 이제 태화서 심리대서 직접 걸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구대 안 갈까 이거 진짜 어렵게 그러셨네. 정말 부지런하시다. 우리도 막 이래버리니까 못 들어가고 막 했었거든요. 울산 한 바퀴 인생샷 투어에는 뜻밖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사진을 건지기 위해 여행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죠. 관광지를 더 자세히 만날 수 있고요. 사진을 찍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요. 서로 촬영 명단을 공유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그동안 어디 갔어? 지금 어제 원도심도 갔다 오고. 아, 좋은 데 갔다 오셨네. 여기 방구대 안각화도 갔다 오고. 7개의 인증샷을 모으기 위해 도장 깨기 하는 마음으로 여행하기를 하나하나 섭렵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는 동안 울산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다는데요. 사진과 여행을 사랑하는 이들의 원픽 여행지는 대체 어딜까요? 저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거기 이제 예전에 레트로가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그런 복고풍 문화를 좀 좋아하시면은 거기 가셔서 옛날 교복도 입어볼 수 있고 옛날 마을처럼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줄줄이 대기 중인 10곳의 여행지 중에 어떤 곳을 갈지는 본인 선택. 모두 7곳을 다녀온 후에 사진을 남겼다면 미션 성공. 이제 달콤한 보상을 받아볼까요? 선물을 받기 위해 찾은 곳은 울산의 관문 KTX역입니다. 자, 역사 안에 있네요. 신난다 인생 울산 한 바퀴 인증 다 했거든요. 이제 이거 어떻게 인증받아야 돼요? 아, 혹시 그럼 숙박을 하셨나요? 네, 숙박 1박 했습니다. 그러면 숙박하신 분들은 예, 예. 3만 원, 아. 2만 원으로 우와, 진짜? 아, 3만 원을 쳐? 네. 그리고 숙박을 안 하신 분들은 예. 15,000원. 이야, 크다. 두 배네요. 예. 울산역 특산품 판매장에서 SNS에 올린 7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미션 완수를 인정받으면 드디어 선물을 받는데요. 숙박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이 무엇이냐? 고래빵, 배빵을 비롯해 참기름에 미나리즙까지. 우와, 울산의 다양한 관광 특산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와, 고를 수도 있어요. 아니, 사진 하나 찍었더니 덤으로 따라오는 이 맛있는 선물들. 네. 이 시간이 즐거운 건
관광객뿐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조금 관광객도 뜸하고 해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SNS 홍보도 되고 하면 저희 특산품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판매도 많이 되고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홍보하고 선물 받고 거기다 지역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석사조의 이벤트. 이번 여행의 마지막 추억은 맛있는 울산 특산품으로 마무리. 아, 뭐. 네,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맛있는 빵을 득템하는 여행법. 여기서 우린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 퀴즈를 드릴게요. 울산 인생샷 투어 10곳 중에 관광지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1번 태화강 국가정원, 2번 울산대공원, 3번 광구대 안가파, 4번 울산 MBC. 찍고 올려라. 그러면 선물이 쏟아질 테니 울산에도 새롭게 즐기는 여행의 기술 울산 한바퀴 인생샷 투어에서 여러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